같은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종일 지속되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미안한데 파운데이션 다섯 개 발랐어. 진짜 딱 풀 같은 느낌이잖아요. 쫙 붙는 느낌? 설판 아이스크림. 똑같은 양의 파운데이션이어도 두껍게 한 번보다 얇게 열어보니 표현도 예쁘고 미는 게 아니라 그냥 긁어내듯이. 오늘은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지속되는 막강한 제 초강력 베이스 루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울긋불긋 잡티 많고 여드름 자국에 이것저것 요철에 트러블 가득한 이런 피부에서 이런 피부로 정말 같은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윤기 있고 광채나면서도 깐달걀 같은 무결점 피부 만드는 제 베이스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끝장내는 베이스 루틴이니까 스킨케어부터 하나하나 여러 단계를 밟아가면서 아주 모공 하나하나 잡티 하나하나 촘촘히 다 끝장을 내주고 갈 겁니다. 먼저 토니머리 어성초 시카 퀵카밍 미스트 세럼.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작년부터 꾸준히 사용해서 진짜 바닥을 드러낸 진정 미스트로 먼저 살짝 피부 열감을 다운시켜주고요. 메이크프렘의 엔드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 저 메이크프렘 스킨케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모공 고민을 아주 끝장을 내주는 일명 모공 끝장 세럼인데요. 뭐 모공 개수, 모공 면적, 모공 깊이, 모공 두피, 모공 결 여러 가지 모공 고민 10종이 임상시험이 완료된 제품이거든요. 진짜 모공을 위한, 모공에 의한, 모공 케어에 완전 최적화된 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엔 진짜 모공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여기 안쪽 있잖아요. 여기 볼 안쪽, T존 이런 데 모공이 조금씩 구멍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 진짜 극혐이야. 어떡해. 그래서 모공 케어에 신경 써주고 막 레티놀도 바르고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얘는 베지테놀이라고 해가지고 레티놀 유사 효능 성분인 바쿠치올이랑 탄력 유효 성분을 최적의 배합으로 완성시킨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레티놀은 입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지테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베지테놀 성분으로 모공 케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감이 되게 가벼워서 얘가 2주 이상 사용하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괜히 플라시보 느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결이 매끄러워진 느낌? 이쪽 모공, 앞모공 쪽. 그리고 다음은 토니모리의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크림. 이 제품도 제가 첫 단계에 착착 뿌렸던 이 어성초 시카 퀵카밍 미스트 세럼이랑 같은 라인의 어성초 크림인데 얘도 제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되게 좋다고 언급했었던 크림인데요. 요즘처럼 막 더워지는 여름철에 피부 열감이 이렇게 후끈후끈 오를 때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이런 쿨링 수분크림으로 진정을 해주고 들어가면은 베이스도 훨씬 더 잘 먹고 얘가 굉장히 촉촉 해가지고 속건조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사용 즉시 피부 보습이랑 수분량이 좀 확 채워지고 피부 온도를 6도나 낮춰가지고 열감에 의한 피부 진정에 정말 특화된 크림이거든요. 지리산 어성초랑 엑소시카 성분 그리고 요 안에 눈꽃처럼 생긴 세라마이드 오일 캡슐이 있는데 그게 약간 팡팡팡팡 터지면서 보습감도 채워지는 느낌? 어성초와 세라마이드의 콜라보가 아주 시너지를 이뤄서 진정 효과도 좋고 보습 효과도 짱인 그런 크림입니다. 베이스하기 전에 이렇게 피부 온도 확 낮춰주면은 베이스가 훨씬 더 잘 먹기 때문에 촉촉 발라줬고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은 최강 끝장 베이스를 만들려면 기초 스킨케어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찹찹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기초 케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선크림인데요. 얘는 허블룸의 카밍데이즈 비건 선스크린입니다. 이 제품이 3-in-1 선크림이에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진정 보습 효과까지 겸비한 제품. 굉장히 수분크림처럼 완전 편안한 텍스처거든요. 진짜 바르지 않은 듯한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이라고나 할까? 화해설문단 300명이 사용감, 발림성에서 무려 99%의 만족도를 제출한 제품입니다. 제형 보시다시피 정말 수분크림처럼 아주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그런 마무리감이거든요. 되게 바르지 않은 것 같은 수분크림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너무너무 부담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근데 성분도 진짜 순하고 게다가요 여러분 얘는 진짜 긴말 필요 없이 그냥 패키징을 보세요. 이게 그냥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그런 재질의 종이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히 뭔가 비닐 같은 느낌인데 비닐은 아닌 아주 친환경적인 종이 패키징이고 여기 이렇게 절취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다 써갈 때쯤에 이거 아마 쫙 찢어가지고 안에 남은 거 쓰고 이거 따로 재활용하고 이거 따로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이게 쓸 수 있는 선크림 그 자체. 플라스틱 사용량을 무려 80%나 감축한 종이 패키징 친환경 제품입니다. 진짜 너무 수분크림처럼 발려가지고 사용감도 너무 좋고 성분도 진짜 좋고 친환경적이라서 되게 마음에 드는 선크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피부 끝장 커버낼 수 있는 메이크업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물건입니다. 요거 스틸라의 All About The Blur Instant Blurring Stick. 요게 이렇게 뾱 돌리면은 나오는 요런 스틱 타입 딱풀같이 생겼거든요. 딱풀 같은 스틱 타입의 프라이머인데 요 저 모공 고민 있죠? 딱 요 부분에 이렇게 발라. 저 보이세요? 싹 발라주면 보이세요?
딱 프라이머 바른 부분만 이렇게 딱 매끈하게 요철처리 다 되는 거. 장난 아니게 요철 커버가 되죠. 요거를 손가락의 열감을 사용해서 아주 살짝살짝씩 블렌딩을 조금만 해줍니다. 요렇게 요철 고민이 있는 요 나비존, 여기 나비존, 그다음 코 혹은 이렇게 좀 유분 올라오는 이마 요런 데다가 프라이머를 조금 얇게 얇게 촘촘하게 발라주면 결이 진짜 달라지는 느낌? 주름, 모공 이런 게 커버가 싹 되니까 피부가 진짜 확실히 프라이머 바른 거 하고 안 바른 거하고 다르긴 해요. 제가 프라이머에 너무 맞들리면은 너무 모공한테 무리를 줄까봐 프라이머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확실히 프라이머를 쓰면은 피부 표현이 그냥 달라져 버리니까 완벽한 베이스 할 때는 응? 얘가 약간 진짜 딱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얘를 바르고 여기다 파데를 쫙 바르면은 베이스가 훨씬 더 진짜 밀착력 있게 쫙 붙는 느낌? 스틱이 지금 굉장히 균일하게 발리는 느낌이어서 요 위에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밀림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피부가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프라이머까지 발라뒀으니 이제 파운데이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지난 요 증명사진,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승, 제 필승 베이스 루틴 조합이 에스티로드 파운데이션이랑 더마토리 비비크림 요 두 개 조합이라고 했는데 요 조합은 그래도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요번에 또 제가 새로 꽂힌 파운데이션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비슷하긴 해요. 커버력 좋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건조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랑 플러스 상대적으로 덜 건조하고 약간 촉촉하지만 커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 요 두 개를 섞어서 각자의 장점을 이렇게 뿜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퍼스널 파운데이션 제형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새롭게 발견한 꿀템 파운데이션 더샘의 에코소울 비건 실크 글램 파운데이션 19번 페일 베이지 요거 더샘에서 시딩으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커버력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더블웨어는 진짜 뭐 더블웨어 당연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페인트 같은 느낌? 건조함 그 자체거든요. 물론 커버력은 너무 뛰어나지만 근데 얘는 당연히 더블웨어보다는 아닌데 커버력은 그래도 정말 더블웨어랑 건조도 나쁘지 않을 만큼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얘는 혼자 단독으로 써도 막 건조하지 않아서 얘 단독으로 써도 상관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샬롯 틸버리 샬롯 뷰티풀 스킨 파운데이션 1번 요거는 진짜 피부 광이 좀 예뻐 보이고 약간 글로우해 보이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력 좋지만 약간은 건조할 수 있는 이 더샘 파데랑 샬롯 틸버리 파데 요거 두 개 섞는 것도 꽤나 괜찮은 조합이라서 오늘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더 툴랩의 믹싱 팔레트에다가 한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에코소울 파데 1 샬롯 틸버리 파데 1 피카소 스패출라로 그냥 이렇게 섞어줍니다.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마냥 잘 섞어주세요. 피카소 스패출라 3종 다 비교하고 사용해보면서 리뷰하는 영상에서 가장 베스트로 뽑았던 고 스패출라 정말 얘 없이는 더 이상 제 베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원령 세일 추천템 영상에서도 요거 진짜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 요거 더 툴랩의 초밀착 피팅 스펀지? 초밀착 피팅 퍼프? 얘도 진짜 좋아요. 에어 퍼프긴 한데 퍼프가 진짜 쫀쫀하고 파운데이션을 별로 안 먹는 느낌? 피부에 정말 제품이 잘 밀착될 수 있게 약간 도와주는? 얘로 커버하면은 너무 커버가 잘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경계를 살짝 두드리면서 밀듯이 이런 터치 알죠 여러분? 두드리며 밀듯이 약간 경계를 먼저 이렇게 펴줘요. 발라둔 경계를 먼저 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두드리며 밀듯이 살짝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퍼프에 묻는 양이 피부에 뭐가 들어가는 양보다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하듯 안 하듯 가볍게 두드리듯 안 두드리듯 세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힘을 빼고 살짝 두드려주시면 이게 커버가 이쁘게 잘 됩니다. 전 사실 볼 쪽에 커버할 게 가장 많아서 실질적으로 파데를 도포하는 부분은 이렇게 볼 쪽이고 그다음 퍼프에 남은 양 있잖아요. 남은 양으로 이렇게 코 주변 이런 데를 두드려줘요. 볼에 바르고 남은 양을 좀 균일하게 코나 이런 데 펴주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피부에 트러블 자국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베이스 레이어링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세 번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부 진짜 좋아 보여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거의 얇게 5번 정도 발라줍니다. 과하긴 하죠. 근데 얇게 바르면 생각보다 하나도 안 두꺼워요. 얇게 여러분이 키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양의 파운데이션이어도 두껍게 한 번보다 얇게 열어보니 훨씬 더 표현도 예쁘고 지속력도 오래가요. 턱 쪽에도 남은 건 조금 바를게요. 기초공사를 잘 쌓아줘야 당연히 건물이 더 잘 올라가듯이 베이스도 기초공사를 원 스텝씩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해줘야 최종 결과물이 좋다는 사실. 이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세 번째 레이어까지 올려볼게요. 여기서 진짜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마지막 네 번째 레이어까지 얹어주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 좀 귀찮아가지고. 왜 중요해요? 얇게 쌓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막 이렇게 사기치는 베이스 하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 미안한데 파운데이션 5개 발랐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엥? 이게 5개 바른 거라고? 5개 발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얇아? 이게 5개 바른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진짜 4-5개 발라야 이렇게 되었다는 거. 옛날엔 정말 갑자기 피부 뒤집어지기 이전엔 쿠션 한 겹만 두드리고 나가도 완벽한 피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젠 4-5겹을 바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뭐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렇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이런 잡티들 있잖아요. 붉은 이런 잡티들은 커버가 되지 않은 것이 보이시죠? 요거를 바로 컨실러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제가 즐겨 쓰는 두 가지 컨실러, 요거는 메디큐브의 레드 컨실러 21호. 굉장히 촉촉하고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얘가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클리오의 킬커버 파우메어 컨실러 리넨, 요건 좀 굉장히 밝은 컬러.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섞어주는데 사실 좀 전문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똑같이 얘를 팔레트에 이렇게 조금씩 덜어가지고 좀 믹싱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정말 솔직한 리얼 방송으로다가 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얼굴에서 섞어요. 얼굴에 섞어버리거든요. 먼저 메디큐브 컨실러를 아주 소량씩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가리고자 하는 잡티, 다크서클도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고 요 위에다가 클리오 컨실러 똑같은 스팟에다가 그 위에 콕콕 똑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냥 섞어버리는 거지. 보통 때 같으면 위생상 컨실러 막 손등에 덜어가지고 손으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더라고. 먼저 손으로 가볍게 요 컨실러로 가려둔 부위를 톡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막 밀지 말고 그냥 두드리기만 하세요. 펴주는 느낌으로만 살짝 그 부분도 살짝만 두드려주고. 근데 요대로 두면은 당연히 이렇게 막 경계가 진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경계 외곽 부분 있죠. 컨실러 발랐던 잡티 실질적인 부분 말고 그 잡티 외곽 부분. 이 외곽 부분들을 이렇게 펴줘서 경계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다 컨실러 바른 게 티가 안 나도록 베이스 컬러랑 어우러지도록. 다크서클 마르기 전에 다크서클 부분은 그냥 얇게 약간 긁어내듯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긁어내듯이 좀 넓게 펴서 얘도 경계를 많이 없애주고요. 손가락 자연스러운 온기, 열감을 이용해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으면은 컨실러가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리오의 스테이 퍼펙트 피니쉬 팩트.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다가 좀 바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오히려 좁쌀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잡티 가려준 부분 있죠? 컨실러 발랐던 부분에만 좀 벗겨지지 말라고. 애써 커버해둔 잡티 벗겨지지 말고 컨실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라 이런 느낌으로 파우더를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도 조금 다크서클 가려줬으니까 여기서 최강 끝장으로 베이스 고정을 시키려면은 이런 메이크업 픽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다른 메이크업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뿌려주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뿌려볼게요 먼저. 저희는 이걸로 샤워를 해줍니다. 샤워. 메이크업 픽서는 많이 뿌려도 답답한 느낌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미스트 뿌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나머지 화장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화장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어때, 정말 피부가 180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